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재테크법이죠, 일중 씨. 그래요, 수영 씨. 빵보다는 재테크입니다. 자, 돈잘 버는 스타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돈 모으기인데요. 최근 연예계에서는 아이돌들의 재테크가 전문가 이상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밤 기획에서 취재했습니다. 장사에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빚이 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 달에 빚. 6천만 원이 기본으로 나가는 돈이었던 거예요. 접었죠. 3년을 버티다가. 잇따른 좌절과 실현. 3,800 정도가 달달이 들어갔었어요. 돈다 날렸겠는데요? 아, 정말 죽고 싶다. 재테크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스타들이 많은데요. 쉽지 않은 재테크 얘기. 하지만 일찍이 눈을 뜬 스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아야겠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거할수 있지 않을까. 연예인이 은행이랑 좀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대해 다시 보고 또 생각하게 된 아이돌 스타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돈을 모으고 불릴까요? 한밤에서 기획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의 재테크 비결. 최근 아이돌 재테크가 뜨고 있습니다. 일명 재테크돌로 불리는 이들이 있는데요. 각자 스타일에 따라 저축돌부터 큰손돌까지 다양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다른 안목으로 독특한 방법도 있는데요. 그림 재테크.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또 이렇게 그림을 좋아해서 르네 마그리트라는 그 작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미술품 재테크. 돈을 많이 구입해서 제품이 좀 값이 오르는데 금테크라고 해서 2AM 수롱 씨의 금테크. 빈티지 악기들을 뭐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모으면서 이렇게 값이 좀 오르면 이렇게 천천히 좀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진훈 씨는 이른바 문화 재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카라엘 구하라 씨는 청담동에 약 10억에서 13억 사이에 되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고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 세를 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활동했던 보아 씨 같은 경우에는 약 80억 이상의 건물뿐만 아니라 뭐 주택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부동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엠블랙 미르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장성의 아들로 유명한데요. 미르 씨의 고향이 바로 전라남도 장성인데요. 이곳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고요. 미르 씨 같은 경우에는 산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네, 가족 명의로 해서 9개의 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산 정말인가요, 미르 씨? 네, 굉장히 큰 산이 9개 정도 있고요. 그 외에 몇십만 평의 또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지하죠? 직접. 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한 2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묶여 있어가지고요. 내장산. 예. 부동산 전문가도 인정하는 대표급 아이돌 스타들이 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장근석 씨라고 저는 봅니다. 서세원 씨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85억 원에 매수를 하셨죠. 그 현재 그 가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10억 이상. 소리 나는 부동산 아이돌 장근석 씨. 두 번째로는 현재 그 제주도 강정마을에 약 2만 평 규모의 150억 원 상당의 리조트를. 통 큰 재테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JYJ 준수 씨입니다. 우연히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보고 리조트 사업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데요. 미래를 보고 과감히 투자한 준수 씨. 최근 세미 오픈식을 마치고 정식 사업 시작을 알리며 CEO 아이돌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이 스타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부동산 전문가로서도 감탄을 금치 못할 그러한 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의 재테크는 금융권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주택청약통장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고 있고요. 뭐 ELS라든지 이런 금융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펀드, 적금, 보험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펀드를 하고 있어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주의이기 때문에 좀 예금 위주로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냥 통장 부자입니다. 상품이 나올 때마다 좋은 상품이 뭐가 있고 뭐가 있는지 추천을 받고 그리고 은행을 제가 직접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좀 자주 받고요. 안전의 자산과 투자의 자산의 적절한 밸런스를 가지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기대 수익률을 약 6에서 8% 정도 낼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으로 좀 연예인들이 시선을 돌리는 거죠. 네네. 기섭이라는 친구가 최근 한 방송에서 노하우를 공개해 재테크 아이돌로 핫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룹 유키스. 재테크 스타로 이미 명성이 자자한데요.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돈이 들어오면은 이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거 안 보게 그냥 다른 통장에 그냥 넣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려고 빨리.
그래서 한